이미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면서 손실이 되고, 그거를 또 듣는 과정에서 또한 번의 손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일반 청취자들이 듣는 환경을 위해서 믹스와 마스터링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 이제 10집 앨범을 만들면서 함께 작업해 주신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저 이제 앨범의 믹스와 마스터를 녹음과 함께 다 함께 해 주신 최민성 팀장님을 만나 보러 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웃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다시 다시 네. 다시 아, 어 미쳤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톤 스튜디오의 엔지니어 팀장 최민성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Non이라는 곡을 벌써 발표한 지 2년이 됐어요. 싱글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팀장님 저도 그때 처음 뵀는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정규 앨범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요새는 이제 싱글들을 많이 싱글 단위로 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만드는 정규 앨범을 만드는 작업들이 많지 않으셨을 때좀 어떠셨나요? 네, 좀, 예.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그 정규 단위나 EP 단위보다 싱글 이렇게 한 곡씩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한 80%, 90% 이상이 그렇고 정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싱글들 속에서 간만에 이렇게 같이 정규를 하게 되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긴 호흡으로 간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싱글이라고 해서 그 호흡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뭐 이렇게 조금 덜 보고 그렇다는 의미는 그쵸, 네. 아니지만 어찌됐던 그첫 번째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쭉 같은 호흡으로 갔을 때그 저희 엔지니어들은 그 뭔가 작업을 할때 집중을 하지만 집중을 넘어선 그 몰입 단계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뭔가 이렇게 에너지와 또 제가 계획하지 못했던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막더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요번에도 이제 간만에 정규를 하면서 그런 시간이 있어서 예,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장비들이 워낙 또 이제 시대가 많이 발달해서 장비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스튜디오 녹음뿐만 아니라 뭐 홈레코딩도 많이 하고 꼭 굳이 이제 스튜디오에서만 하지 않아도 각자 이제 뭐 음악 장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홈레코딩의 또 장점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떠신가요? 스튜디오에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이제 홈레코딩 하실 때 장비 마이크라든지 여러 기타 여러 장비들을 스튜디오만큼 그런 고가의 장비로 이제 뭐 해놓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그런 장비들 그다음에 사실 장비도 장비지만 단순히 보컬 녹음을 한다라고 해도 이 마이크의 각도라든지 이 마이킹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입을 잘 맞추면 좋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맞추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런 테크닉적인 면을 봤을 때는 당연히 녹음실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녹음실 엔지니어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떻게 하면 좋죠? 일단 자연스럽게 들어가도 될것 같아. 그랬어.
그 장비와 테크닉적인 면을 봐서는 물론 녹음실에서 다 녹음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그 또 홈레코딩의 장점은 아티스트 분이 본인이 편한 공간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편안한 시간대에 뭔가 하고 싶을 때 녹음을 할 수 있다라는 네. 또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또 반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음악을 만드는 목적이 95% 이상은 대중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대중음악은. 네네. 그러면 음질이 좋게 좋은 환경에서 녹음을 함과 동시에 나의 마음이 또 편안해서 그런 그 퀄리티가 또 잘 나와주는 음악의 주인은 나이지만 반대로 또 우리 대중들에게 더 좋은 걸 들려줄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되 녹음실에서 편안히 녹음하실 추천드리죠. 네, 네, 저는 사실 뭐 저도 두 가지 다 경험을 네. 하긴 했는데 이번 앨범은 이제 여기 녹음실에서 다 진행을 네. 했어요. 네. 이제 제 거 곡은 그냥 내가 혼자 부를까 막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기사님께서 아 그냥 저희랑 하시죠. 이제 좀 장비 차이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 그냥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제 것도 여기서 했는데 근데 녹음실에서 잘 편안하게 예. 좋은 장비로 네. 녹음을 다행이에요.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음악을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스트리밍과 또 이어폰으로도 많이 듣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이제 믹스 마스터 하실 때 뭐 좋은 장비로 듣지만 뭐 그렇게 좀 스트리밍으로 듣는 그 환경에 맞춰진 어떤 마스터링 믹스도 좀 뭐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마지막에 믹스를 들으실 때 좀 그런 뭐 이어폰으로도 들어보시고 확인을 하신다든지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그 사실 요즘에 이제 스트리밍으로 듣고 그다음에 많이들 이제 또 사용하시는 장비들이 블루투스 이어폰, 네, 헤드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최종으로 보내드린 파일에서 이미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면서 손실이 되고 그거를 또 듣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손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일반 청취자들이 듣는 환경을 위해서 믹스와 마스터링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보내는 최종 파일 자체가 한없이 맑고 한없이 완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취 환경을 위한 믹싱과 마스터링이라고 따로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네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네. 최대한 맑게 최종을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윤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작업했던 결과물을 모니터 파일을 보내드리기 전에 저는 꼭 두 번을 확인을 해요. 한 번은 그 아이폰 사면 기본으로 주는 유선 이어폰이 네네. 있어요. 그걸로 한 번 듣고 집에 가는 차에서 한 번 또 들어요. 그래서 그 이어폰으로 들은 것과 집에 가서 집에 갈 때 차에서 듣는 것을 제가 저한테 통과가 되면 보내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네. 근데 그 유선과 블루투스와의 차이도 꽤 있나요? 그거는 맞나요? 뭐 제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바로 같은 모델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 누구나 다 차이가 있네 라고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는 그거를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바로 AB 비교를 해보지 않아서요. 그렇죠. 보통 잘 안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쓰니까. 그러면 네, 이제 이번 좀 앨범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제 전체 곡을 다 또 많이 들으신 분이실 텐데 좀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전체 곡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곡, 뭐 좀 인상 깊었던 곡 이런 그 곡이 있을까요? 다 좋았지만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곡은 고래였어요.
아, 그래요? 네. 고래, 달빛 아래 꿈이었는데 제목에서부터 이제 오는 느낌이 네. 이렇게 좀 네네. 뭘까라는 뭐지? 약간 좀 뭘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안에 음악 안에서 뭔가 지윤님이 누군가에게 네. 전달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말들의 멜로디가 이렇게 흘러가는 멜로디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네네. 느꼈거든요. 뭔가 특이하다. 네네. 특이하다라고 느껴서 그 메시지가 오히려 더 잘 전달되는 네. 느낌이었어요. 제가 작업하면서. 네네. 네네네.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곡은 고래, 달빛 아래 꿈. 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작업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뭐 아니면 고민이 들었던 분 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번에 시윤님 거 하면서? 네, 제 거 하면서. 사실 재료들이 좋으면 요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취향에 따른 다른 맛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뭐가 좋고 안 좋고는 아니잖아요. 재료가 좋다라 그러면. 그래서 재료가 워낙에 다들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요리해도 다 좋게 들리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중심을 좀 잡는데 좀 고민이 많았죠. 아, 네.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고 돌고 돌아 그래 지윤님 목소리에 집중해줘. 네. 딱 된 거죠.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녹음과 믹싱을 해주신 기사님으로서 뭔가 이번 전체 10집, 박지윤 10집 앨범을 들으면서 청취자분들에게 좀 이런 부분을 뭐 좀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음악적으로 뭐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곡마다 그 담고 있는 내용들과 메시지들이 다 각기 곡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지윤님의 목소리 통해서 또 그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좀 색다를 것 같고요. 또 색다른 이유가 곡마다 지윤님께서는 어떤 곡은 되게 덤덤하게 아무것도 안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샥 부르시는 것도 있고 어떤 곡은 되게 애절한 막 들으면 진짜 여기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것도 있어요. 호벽 파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와 가사와 내용을 이렇게 잘 매치해서 딱 들어보시면 아마 들을 때마다 좀 색다르실 거예요. 한 번 들으실 때 목소리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두 번째 들으실 때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세 번째는 그 메시지를 악기들이 또 어떻게 풀어냈는가 이렇게 들어보면 들을 때마다 좀 달라요. 느낌. 여러 번 들어보시고 네. 고생했어 나도 쫑쫑이도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